카이스트하면 넙죽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카이스트를 대표해서 시스템 쪽에서 벗어나자라는 의미에서 다른 색깔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이티비 시연입니다. 전 오늘 카이스트 도서관 서점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 오늘 여기 왜 왔죠? 그럼 저희 오늘 미술 하는 건가요? 제가 붓을 안 잡아본 지 한 5년 정도 됐고요. 딱 수행평가만 잘하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업 현장은 저기 서점 뒤쪽에 있고요. 거기로 가시면 그럼 가보실까요? 네, 이렇게 작가님 작업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프랑스랑 한국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민중 작가님 맞으시죠? 제가 공방 이런 거에 처음 와봐요. 되게 작품이 많은데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경우가 아주 특수합니다. 홀에 53개 창문이 있는데 그 스탠드 글라스를 위해서 전부 크기가 다 똑같죠. 그래서 기쁨과 동시에 어려움이 많아요. 어떤 의미를 두고 작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본인의 소망은 사람들에게 그리움을 만족시켜주는 거. 특히 카이스트 대학에는 아주 뛰어난 과학도들인데 좀 한편으로 건조한 면이 있을 것 같아. 아, 네, 조금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향수를 달래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죠. 그림들을 이렇게 보니까 되게 표현을 하시는데 별다른 뭐 계획 같은 게 없이도 색이 조화로운 것 같아서 신기하네요, 저는. 그러면 난 벌써 만족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오늘 한번 그려볼 수 있을까요? 아이, 그건 좋죠. 그래서 내가 준비를 해놨 했으니까 아주 좋은 체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 그러면 한번 체험을 하러 가시죠. 작가님이 저를 위해서 물감이랑 크레파스 등 도구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저 오늘 뭐 하면 되죠? 아주 자유롭게 해보세요. 주제라도 추천해 주실 건 없나요? 아, 종이도 되게 여러 가지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냥 원하는 대로 하면 되죠? 처음 할 때는 연한 색부터 하라고 저는 학교에서 막 그렇게 배워와가지고 그냥 아 어색한데요? 시키는 게 없어서 딱히 생각나는 주제가 없어가지고 이게 맞나요? 재밌는데 봐요, 이렇게 섞이는 게 재밌잖아요. 아, 재밌는 거 맞아요? 겁내지 말고. 네. 또 카이스트 하면 넙죽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카이스트를 대표해서 넙죽이를 이제 파란색에서 벗어나자, 작가님 말씀대로 시스템 쪽에서 벗어나자 라는 의미에서 다른 색깔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넙죽이가 어떻게 생겼죠? 이런 테크닉을 잘 이용해보면 좋죠. 아, 번지는 걸? 그러면 물기를 일단 좀... 딱딱한 과학이 아니죠, 이거는. 아, 그래서 더 저한테는 어려워요. 쉽지가 않네요. 이대로 편입하지 마세요. 되겠어요? 이거 이제 좀 말랐을라는가요? 저게 참 좋다고. 진짜요? 놀리시는 거죠? 이번에는 분 말고 한번 이거를 체험해볼게요. 아, 네네. 여러 가지 방법들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다 보니까 작가님 그림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좀 생겼어요. 저는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커머스에다가 작업을 하는 게 좀 의아해서요. 어떻게 이게 되는 거죠? 좋은 질문인데 이거가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 재현이 되는데 천정에 스테인드 글라스 그렇게 큰 거는 세계에 없을 거라고. 어느 나라에도. 왜냐면 스테인드 글라스는 프랑스가 종주국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해외에 있는 작업장으로 보내서 유리로 만드는 건가요? 그렇죠. 나중에 그거 볼 때 정말로 여유를 심어주는. 이 총장님 생각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카이스트 학생들이 네, 조금 더 학생들이 여유롭게. 학업에도 열중하지만은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생을 풍요롭게. 그 말이 제일 적합할 것 같아요. 지금 학생도 벌써 풍요로운 경험을 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과제로서 하던 미술관은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딱 53피스를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근데 이제 53이지만은 더 많이 해서 이제 선택해야죠. 그건 누가 선택을? 이제 선택은 우선 본인이 하고 그다음에 마스터 글라스하고 같이 계열을 잘해야 되니까. 결국은 하나의 창문으로 완성이 되니까. 개별적이면서도 집단이 되지 않느냐고요. 또 학생들도 많잖아요. 각자가 퀄리티가 있으면서 조화를 이루는 거.
네, 이렇게 김인중 작가님과 함께 그림도 체험을 해보고 작품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눠봤는데요. 혹시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생각했던 만큼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 카이스트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카이스트 학생들은 영재들이 모인 데인데 그런 찬스가 있었던 데 대해서 고마움을 알고 그 재능을 충분히 살려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도록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추 역할이 됐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고 내 기도의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시공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저희가 학술문화관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